진우 씨는 제가 1년 반 전에 봤을 때보다 키가 좀 더 커지신 것 같아요. 그쵸? 네, 꽤 많이 컸습니다. 얼마나 큰 거예요? 1년 반 사이에? 우리 멤버들 반 걸음만 좀 나와주실까요? 네. 네. 1년 반 사이에 한 5cm 정도 큰 것 같아요. 1년 반 사이에 5cm? 지금 그러면 혹시 키가 어떻게 되어야 되지? 지금 81, 2 정도 됩니다. 역시 네 아직 우리 네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우리 도코스나의 막내입니다. 진우 씨도 20살이 됐는데 20살이 되고 첫 이제 앨범 활동이 됐습니다. 소감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? 아 네 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코스나인으로 쭉 활동을 해서 그쵸? 10대와 20대를 경험을 했는데 크게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네 항상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은 확실합니다. 아, 네. 오늘 뭐 옷도 블링블링하고 또 진우 씨 눈빛도 아주 블링블링하니까 포토타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. 네, 최근에 좀 성장한 비주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. 그런 칭찬 받는 거에 대한 소감이 궁금하고요. 그리고 피크타임 출연 때보다 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진우입니다. 성장한 비주얼로 화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정말 근데 저도 사실 성장했다고 느끼긴 조금 느껴가지고 저 또한 뿌듯하고 네 뿌듯하네요 네네 저 또한 뿌듯하고 그리고 피크타임 때보다 더 밝아진 계기는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. 거기 출연자분들의 마음가짐을 저도 보고 뼈저리게 느껴서 그 마음가짐이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간절함의 차이가 크기 차이가 네.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저도 마음을 굳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네, 더욱더 마음을 좀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